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댓글 속에 빠진 여자, 호석정의 풍류. 시청하시고 가신 분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보세요. 감성 목소리 빈.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처음 댓글, 다수미님. 댓글 읽어드려요. 감성님, 잘 들어볼게요. 네, 다수미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향기 나는 봄밤이에요. 이 밤에 향기로운 봄 향기 전해드려요. 좋은 밤 되세요. 인숙님 채널입니다. 아름다운 감성으로 제 댓글 읽어주시니 행복하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 밤도 잘 자요. 네, 인숙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댓글 읽기 해드려야죠. 항상 감사드려요. 행복한 밤 되세요. 홀블랙님 채널입니다. 빈님의 댓글 감상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감상해야 하는데 계곡물 들으며 조님들과 함께하는 영상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님과 함께 듣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유튜브 4년이 되어가며 지치고 힘들어서 노래 올리는 걸 미루고 있었는데 빈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네요. 가슴속까지 들이킬 수 있는 깨끗한 공기, 거기에 맑은 빈님의 목소리,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홀블랙님 고맙습니다. 지금 아주 아주 좋은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장소에 계시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충분히 힐링하시고 계심을 댓글을 통해서 너무 잘 느껴지네요. 제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밤 시골의 아늑한 밤 되세요. 풍달굿 채널입니다. 오래간만에 홀블랭이 형님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네요. 밤이라서 공기가 차갑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하니 즐겁네요. 외로워하며 지내시던 풍달굿님, 오늘 밤은 블랭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을 맞이하셨네요. 두 분 밤새 끝없는 얘기 나누시고 즐거움과 기쁨 만땅 되세요. 어머나 인수님 채널입니다. 오늘은 운동 끝나고 오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하루 종일 뿌연 하늘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비로 싹 황사 문제시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빈님, 오늘 밤도 힐링되는 영상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도 굿나잇. 네, 고맙습니다, 인수님. 그곳은 비가 내렸군요. 그래요, 인수님. 바람처럼 내일은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을 거예요. 더욱 이뻐지세요. 고운 꿈 꾸시고요. 하니님 채널입니다. 빈님, 오랜만에 왔어요. 고운 목소리 잘 듣고 갑니다. 고운 밤 되세요. 네, 하니님. 좋은 날 보내고 계신가요? 시골이라서 봄에는 지내기가 훨씬 좋죠? 이 밤도 행복한 밤 되세요. 송기봉 채널입니다. 안녕 빈님. 댓글과 삼행시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수고하셨어요. 좋은 밤 삼행시 지어요. 하고 좋은 밤 삼행시 지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말이죠. 좋아한다고 말하면 은, 은근히 아닌 척 빼지만 밤, 밤이면 문자 오네. 아, 정말 재밌네요. 그럼 제가 좋은 밤 삼행시에 답글을 해드릴게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웃어보세요. 저 좋아한다는 말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응? 은근히 아닌 척 뺀 일도 전혀 없어요. 밤, 밤마다 문자 한 적은 당연히 한 번도 없죠. 네, 재밌게 들으셨어요? 그럼 이 밤도 잘 주무세요. 곰스토리 텔러 채널입니다. 어여쁘신 빈님, 빈님 목소리 들으며 잠을 청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요. 좋은 꿈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댓글을 남기신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기분이 참 좋아요. 잘 자요, 아름다운 빈님. 네, 고맙습니다, 델님. 은근히 이 콘텐츠 참 재밌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 느껴져요. 이렇게 스텔님도 웃음 지을 수 있게 하고요. 혹 내일 영상 시청하게 되면요, 간단한 삼행시 적어보세요. 제가 그 삼행시 받아서 답해 볼게요. 이 밤도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운섭이의 얼렁뚱땅 채널입니다. 어제는 운동 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너무 마셔서 컴도 못 켜고 그대로 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댓글 달아줘서 좋네요.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와 응원해주신 미친분들 댓글 들으며 한방 미소 지어보아요. 네, 운섭이님.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군요. 풍달군님이 계신 그 무지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약속이 취소되었나요? 은섭이님, 제 영상은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실 때 보셔요. 오늘도 시청 고맙습니다. 그럼 이 밤도 편히 주무세요. 란티비 채널입니다. 12시가 넘어서 4월 30일 금요일이네요. 밖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벌써 장마가 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비가 오니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빈님, 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맞춰보세요. 란티비가 빈님에게 숙제를 냈어요. 고운 꿈 꾸세요. 아, 어떡하죠?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란님, 여긴 지금 태풍 전야 같아요. 여름이 2개월이 지고 온다고 했으니 아마 장마의 징조일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 힌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란님, 답글인데요. 1986년 곡이에요. 가사 첫 부분이라서 금방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라님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또 제가 물었죠. 90년 초반은 몰라도 잘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라님께서 김현식님의 빛처럼 음악처럼이에요 하고 답을 주셨네요. 아, 네, 김현식님. 제가 그분의 거리에서와 사랑했지만은 잘 아는데 이 곡을 몰랐네요. 란님 좋은 곡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란님, 이 밤도 잘 자요. 고마워요. 대원 채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모티콘 7개 찍어주셨네요. 대원님,
오늘 잠이 안 와서 대원님께서 시청하신 것에 늦은 시간이지만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었네요.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고운 잠 주무세요. 홍순이 생각 채널입니다. 처음 만나뵙습니다. 어떤 목소리도 고우시고 대화하는 댓글 저도 듣고 싶어요. 네, 홍수님. 찾아뵈오니 유친으로 이미 맺어 있었어요. 자주 뵙지는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 밤은 대화하는 댓글 있게 나오고 있어요. 잘 시청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어요. 고맙습니다. 연장 박영의 스님 채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할 때부터 끌립니다. 참 예쁜 목소리 매력적입니다. 네, 연준 스님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쓰시는 붓글씨 언제나 반갑게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 밤도 스님 행복하세요. 이강수 작가님 채널입니다. 정말 댓글 읽기에 푹 빠지셨네요. 네, 작가님. 댓글은 유친들의 정전안부로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네요. 오늘도 시청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조감문 시인님 채널입니다. 소리빈님, 오늘도 댓글로 소통하시며 존경을 주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요. 네, 시인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많은 시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벨라 라인댄스님 채널입니다. 빈님의 댓글 감상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벨라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내일이 5월의 시작이군요. 벨라님도 행복한 5월 되세요. 최영아님 채널입니다. 인사드려요. 이렇게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네, 최영아님 방문 감사드려요. 좋은 힐링 하셨나요? 고맙습니다. 화사한 날, 아름다운 시간들 되세요.